자, 증시 셔터맨 본격적으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항상의 포커페이스. 아, 박근영 부장님. 아니요, 잘 웃는데 여기 오면 좀 긴장이 되네. 긴장하셨다고요? 아, 그럼요. 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와, 감정, 진짜 감정을 네. 되게 알기 어려운 네. 스타일이시잖아요. 전 1도 네. 긴장했다고 네. 생각 안 했어요. 아, 절대 네.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지난번처럼 또 오늘 중간에 보내시려고 하면 좀 큰일 나고요. 오늘은 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때 좀 표정 안 좋으시더라고요. 네. 좀, 네. 좀 놀래가지고. 네. 네. 인간미 있는 박근영 부장님의 네. 네, 브리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오늘 장 시작 전에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뭐 소식이 하나 나왔는데, 뭐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준비한다는 이야기가 장 시작 전에 있었죠. 뉴스가 나왔어요. 보통 정상회담이라고 하면 웬만한 걸 조율 거의 다 하고 만나는 게 정상회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뭔가 휴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근접하지 않았나라는 뭐 뉘앙스의 뭐 느낌이 받을 정도로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제 아침에 일찍 하나 나왔죠. 그래서 예, 코스피 같은 경우에 장 시작을 하면서 갭 상승세로 시작했고요. 단숨에 2760포인트까지 바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전일 마이크론의 긍정적인 컨센서스 영향 때문에 뭐 마이크론은 시간에서 4% 이상 뭐 오늘 아침에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기술주인 뭐 삼성 SDI나 삼성 전기 등 뭐 저평가 IT 대형주들이 또 리포트 때문에 강세를 보였고요. 업종 결론은 의료 정밀이나 뭐 운수 장비, 그다음에 서비스업, 전기전자 등 경기 민감주들,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 진정에 따른 뭐 금리 하락 때문에 뭐 전반적인 인터넷이나 미디어 엔터 등의 다소 소프트한 성장주들이 강세를 아침에 나타냈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코스피와 뭐 분해선 기관과 외국인들이 동시 순매수가 아침에 나왔었고요. 9시 40분경에 외국인이 선물이 약 한 3천억 정도 넘는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흐름은 괜찮았습니다. 그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양 주체가 이제 아침부터 동시 순매도로 차익 실현이 나서 나왔는데 최근에 시장이 조금 오른 것에 대한 단기적인 어떤 부담감에 상승폭을 좀 축소시켰죠. 그런데 미국 선물이 다소 이제 약보합을 또 중간에 전환을 하면서 외국인 선물 순매수가 다소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기준으로는 2745에서 2750포인트 정도 수준에서 횡보 장세가 좀 지리하게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후 이제 1시 반경부터는 외국인 선물 매수세가 대폭 줄어들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장중 일부 마이너스 전환까지도 잠깐 보였었고요. 오후 들면서 외국인의 코스닥 뭐 소규모 순매수가 전환되면서 시장은 이제 강보합권 마감이 됐는데 외국인을 보면은 업종별 편차가 큰 매매였습니다. 의약품이나 뭐 운송 장비, 서비스 업종은 매수를 했지만 철강이나 화학, 운수 창고, 금융 이렇게 인플레이션 강세주들은 대부분 조금 일부 파는 모습이 보였고요. 다소 업종을 좀 분산시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금융 투자 비중이 오늘도 높았고요. 코스닥은 엔터라든지 일부 2차 전지주를 매수를 했는데 외국인의 매수 매도 비중이 올해 들어선 가장 낮은 하루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선물 아까 이제 매수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오늘 좀 이례적으로 그 베이시스가 매우 좋았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그리고 일부는 선물이 그동안은 좀 쇼커버성이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신규 매수도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 투자가 이제 프로그램 매수로 예, 이제 선물을 고평가된 선물을 팔고 이제 주식을 사는 게 이제 프로그램 매수인데 오늘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활발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은 조금 이제 내려왔는데 여전히 그 반도체 관련 대형주들에 대해서는 그 수급이 아직은 좀 의미 있게 개선은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 지수대 뭐 이거 보니까 환율이 1,100원에서 1,200원 사이일 때는 외국인들이 그래도 많이 돌아온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희망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도 보여지죠. 근데 뭐 환율이 좀 1,200원 아래로 좀 빠져야만이 좀 흐름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네. 듭니다. 아직까지 뭐 변화가 크게 없고요. 말씀하셨던 원달러 환율은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지금 또 엔화가 워낙 약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수출 업종 뭐 경합하는 수출 업종에 대해서는 다소 조금 이제 신중하게 좀 볼 필요는 있는데 근데 국내 뭐 원도 워낙 달러에 대해서는 또 약세 국면이 같이 갔기 때문에 네. 뭐 견딜만 하다 뭐 이런 분석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주들이 약세를 띄었다는 건 좀 특이하긴 하네요. 네, 그렇죠. 뭐 최근에 좀 올라왔던 부분들 차익 실현도 좀 있을 수 있고요. 다소 좀 변화가 이제 전쟁과 관련된 부분들이 완화되니까 뭐 러시아 사태가 결국은 인플레 유발에 상당히 큰 몫을 또 차지했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소 완화되면서 인플레이션 관련 주들은 다소 좀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말씀 주셨다시피 뭐 그냥 젤렌스키하고 푸틴 대통령이 만난다고 하니까 잘 화합하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계속 시장이 이제 삼성전자를 누르면서 네. 누른다는 것보다는 아직은 모멘텀이 없으니까.
보니까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지만 계속 개별 종목 찾는 그런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탁프로님 네. 그러면 네. 반대로 얘기해서 억지로 막 누르고 있는데 만약에 누가 옆구리를 쿡 쑤셨다 그러면 삼성이 벌떡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옆구리를 삼성이 직접 자기가 쑤셔야죠. 아. 누가 해주는 게 아니고 자사주 매입 소각해. 네, 예, 네. 아유, 죄송합니다. 삼성전자 자체적으로 예. 펀더멘탈 개선이 네. 좀 나와줘야 되는 네. 네. 그런 네. 예, 뭐 이어서 이제 매크로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뭐 사진 하나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 전일 이제 장중 미국채 10년물과 2년물 금리가 역전 현상이 났습니다. 네. 이게 아주 재밌는 사진인데요. 네. 이게 아카데미 시장 시에서 윌 스미스가 크리스라하게 뺨을 때리는 모습인데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이제 본드 마켓에 뺨을 때렸다 뭐 이런 모습에 약간 이렇게 재밌는 풍자 사진이 하나 돌고 네네.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면 제가 무브라는 지표를 한번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차트에서 보시면은 이게 노란색인지 무브 그러니까 채권의 변동성 지표예요. 그러니까 채권 변동성 지표하고 그다음 핑크빛 저 그 차트는 이제 저희가 보는 그 빅스 지수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주식의 빅스 지수와 노란색 그 채권 변동성 지수가 다소 과거부터 좀 약간 동행하는 모습을 꽤 보였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게 반대 방향으로 완전히 그냥 완전 정반대. 예, 싹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무브 지표가 빠지든 아니면은 이 빅스 지표가 올라오든 둘 중에 하나는 방향을 어느 정도 잡을 거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양쪽 다 이제 채권과 주식의 변동성 지표인데 다소 좀 동행하는 그러니까 폭은 조금 달라지지만 그래도 약간 방향성이 동행하는 모습이 보이다가 최근에 극단적으로 이제 반대 모습을 가고 있기 네. 때문에 어느 한쪽은 좀 변화가 있어야 될 시기이지 않을까 이 차트가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전일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 빅스 지수가 18.9포인트까지 빠졌습니다. 네. 과거에 39포인트 언저리까지 올라갔던 적이 뭐 한두 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빅스는 안정을 찾고 있고요. 10년물과 2년물 역전 현상이 있었지만은 약 1년 정도는 뭐 침체가 없을 거다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3개월물과 10년물 스프레드는 아직도 170bp 이상 스프레드가 그러니까 1.7% 정도 스프레드가 계속 벌어집니다. 다음 차트 하나 보여주시면 그 3개월과 10년물의 스프레드 부분인데요. 네. 뭐 딴 건 보시지 말고 이 차트에서 회색 차트. 네. 저게 이제 10년물과 3개월물의 스프레드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보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2년물과 10년물이 어제 장중에 잠깐 역전이 됐지만 이 10년물과 3개월물은 계속 스프레드가 벌어지기 네. 때문에 시장을 여기에 좀 안도를 하고 오히려 시장에 대한 강세로 좀 배팅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에는 3개월물 이제 3개월과의 스프레드를 많이 갖다 쓰긴 하는데 네. 이제 예전부터 지표를 보면은 10년물과 2년물이 역전되면 반드시 이제 그 침체가 온다. 뭐 약간 이런 식의 어떤 그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디까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잠깐 마이너스 찍어도 침체가 오는 것인지 아니면 에이 그래도 의미 있게 마이너스를 찍어야 오는 것인지 이거 어떻게 판단해요? 보통 이제 기간이 6개월 짧으면 6개월 뭐 길면 2년 네. 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장단기가 역전된 금리가 역전된 상황에서 짧으면 6개월인데 대체로 2년입니다. 평균이.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역전이 되는데 2년 후에 침체가 와요. 네. 그걸 두려워서 지금 주식을 세란다? 이 로직이 네네.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거. 그래서 네. 우리가 보면은 그 경기 침체가 왔을 때는 언제나 장단기 침체가 역전됐어요. 근데 장단기 침체가 역전된다고 해서 모든 게 경기 침체에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우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계속 워칭은 하시되 아하. 이거 가지고서 주식을 다 팔고 나는 현금으로 다 가지고 네네. 있다. 이 전략도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예. 그러니까 표현이 네. 약간 미묘한데 잘 들어보시면 네. 그 침체가 있었을 때마다 장단기 금리는 역전이 됐었어요. 네. 근데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을 때마다 침체가 온 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두 번인가 아닌 적은 세 번 정도 네, 네, 뭐 있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3회 이상 금리를 올렸을 경우에 네, 네.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추세적으로 올라갔을 때 3회 네. 이상 연속 금리를 인상을 했던 역대 12번 중에 세 번은 침체가 없었어요. 그게 94년인가 뭐 그랬고 네. 그 전에 또 두 번 정도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궁금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하루 동안 혹은 이틀 동안 장단기 금리 차가 잠깐 역전되는 경우에 이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상태로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간 다음에 이야기인지가 좀 궁금해서요. 글쎄요. 뭐 케이스마다 기간적으로 어떻다는 분석자료는 없고요. 아. 예를 들어 뭐 하루 정도 역전됐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금리 그러니까 뭐 경기 침체가 온다 말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건 좀 너무 가능성 낮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뭐 네. 이런 정도의 얘기로 네, 인식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장기 금리 부분이 자꾸 빠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금리를 움직일 수 있는 세 가지 변수로 시장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격적인 대차 대조표 축소인데요. 표를 하나 띄워주시면 이 페드의 그 밸런스 시트, 그러니까 이제 페드가 갖고 있는 자산이죠.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노란색 쪽에 점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최근에 이제 페드가 코로나 관련된 이슈 이후에 이제 자산을 늘린 구간이거든요. 지금 9조 달러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그 전에 이제 페드의 자산이 4조 달러 정도였기 때문에 거의 두 배 이상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점선 바로 직전에 약간 슬라이스하게 다운되는 구간이 2018년하고 19년 정도에 있었거든요. 네. 그때 대차대조표 축소가 한 몇천억 달러 정도가 축소가 됐었어요. 그 기간 동안. 그런데 네. 그때 주가는 굉장히 급락을 했죠. 그런데 이제 물론 상황은 좀 다르지만 지금 대차대조표 축소가 지금 9조 달러까지 갔는데 뭐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6조 달러 정도까지는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줄일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공격적인 QT가 나오면 아마 장기 금리를 좀 더 위쪽으로 끌어올릴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일본 투자자의 변수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의 보험사나 연기금 등이 이제 3월 결산이 많은데 올해 들어서 이제 금리가 상승하니까 매도에 집중했죠. 그래서 이제 회계연도 말에 윈도 드레싱을 위해서 채권을 팔아서 이익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새로 사질 않았습니다. 근데 지난 1월 말 현재 일본 같은 경우는 1조 3,031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를 가진 글로벌 세계 투자국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네. 3월 달까지는 이제 윈도 드레싱 때문에 연말에 이제 별로 이제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근데 네. 4월 들면은 새 회계연도 들어가면 채권을 사기 시작할 거다 일본이. 어허. 그래서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일본이 사지 않을까.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장기 금리가 또 미국 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휴전이죠. 휴전이 된다면 역시나 지금 전쟁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 막 금리가 또 장기 금리가 올라갈 거다. 이 세 가지 정도를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약간 핑크빛의 약간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현재까지는 굉장히 낯빛이 어두우신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핑크빛이 핑크빛으로 잘 안 보여요. 필터가 좀 씌워진 걸로 지금 느껴지는데. 네. 뭐 그렇긴 한데 최근에 뭐 제가 이제 PB로서 저희 고객들은 뭐냐면 이제 매크로가 안 좋은데 이제 자꾸 이제 주식이 오르니까 팔고 싶어서 주식을 좀 팔아요. 네. 근데 조정이 나오면 사겠다고 기다리는데 그 기다린 조정이 계속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약간 꾸역꾸역꾸역 계속 지수가 이제 올라가고 네. 조정이 안 나오니까 이제 더 약간 당황해하시고. 막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언제 사야 될지, 아니면 내가 파는 게 이게 지금 맞는 건지 여기에 대한 혼란이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그게 비단 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죠. 근데 어떻게 보면 자꾸 안 빠지니까 이거 뭐 돌파하는 거 아니야? 다시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조금 저도 이제 뭐 판 것에 대해서는 사는 매수는 조금 기다리자, 4월을 보자라고 말씀드리는데 일단 그래도 좀 오른 것에 대해서는 일부 현금은 좀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지금은 대형주가 움직이지는 않지만 개별 종목들, 중소형주들은 또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상당히 좋거든요. 종목 장세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채권 시장이 계속적으로 침체 신호를 지금 이제 보내고 있잖아요. 역전이 되면서. 근데 주식 시장이 이를 외면하고 왜 이제 자꾸 오르냐 여기에 대한 분석에 대한 이야기가 몇 가지 있어서 간단하게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깔린 돈이 너무 많은 거죠. 지금 이걸 보자면은 전일 같은 경우에 페드가 운영하는 영레포 시장에 하루에 1조 7,188억 달러가 몰렸습니다. 그러니까 0.3% 금리, 그러니까 영레포에 네. 예, 넣기 위해서 0.3% 금리 받으려고 1조 7천억 달러 넘는 돈이 막 하루에 몰리고 있어요. 네. 돈이 그만큼 넘쳐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페드가 이 돈을 다 거두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컨센이 형성된 만큼 금리를 아마 못 올릴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블랙록 같은 경우도 아주 대표적인 사례인데 단기 시장으로 봐서는 금리 상승세가 상당히 과도하다고 지금 블랙록 같은 경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세 번째로는 돈을 거둬들여도 여전히 너무 완화적이다. 그러니까 내년까지 페드가 기준금리를 뭐 2.5에서 3%까지 올린다고 하지만 그 자체로도 여전히 너무 낮은 금리 수준인 거죠. 그리고 현재 실질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 수준이기 때문에 돈이 넘쳐나니까 이게 이제 시장을 누르지 못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수익률 곡선이 역전되더라도 여전히 긴축은 없다는 거죠. 특히나 최근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케이스 실러 주택 지수라든지 소비자 신뢰 지수, 그다음에 졸트라고 해가지고 구직과 이직률 통계에 관련된 지표인데 이런 데이터들도 워낙 좋아서 고용과 소비,
집값 이 세 가지가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눌려지지 않는다는 거고 수익률 역전은 역시 이제 시장의 조작에 따른 거다. 그러니까 JP모건이 특히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페드는 팬데믹이 터진 이후에 2년 동안 3조 5천억 달러의 그 국채를 매입했고요. 1조 5천억 달러에 해당하는 모기지 증권을 사들였기 때문에 거의 한 5조 달러 정도를 뭐 굉장히 많이 사들인 거죠. 만약에 이렇게 안 했으면 뭐 장기금리가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있을 것인데 실제 수익률 곡선이 지금 페드가 너무 많이 이제 사면서 장기 곡선이 이제 아주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 조작에 따른 것이지 실질적인 것은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역전은 역시 주식 매도로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한 가지 표를 보여주시면 역사적으로 보면 일드 커브 금리 역전 인버전이 나타난 이후에 어느 정도까지 지나고 난 다음에 피크아웃이 됐느냐 S&P 500이 네. 보면은 이 막대 그래프로 보이는 막대가 뭐냐면은 이게 그 전반적인 그 체인지예요. 그러니까 S&P 500이 올라간 그러니까 네. 일드 커브가 금리 역전된 이후에 S&P의 수익률입니다. 기간별로. 네. 그리고 지금 동그랗게 돼 있는 점이 있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은 이 그 얼마 정도 걸렸는지. 그러니까 금리 역전 이후에 네. 얼마 정도 이후에 이제 S&P 500이 피크가 나왔는지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제 가운데에 이제 네모난 부분들이 이제 평균치인데요. 이게 약 그 S&P 500이 10달 이후에 피크가 나왔고 그다음에 평균적으로 그 기간 동안 S&P 500은 금리 역전 이후에도 평균 S&P 500 상승률이 12%나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iCapital이라는 뭐 이런 통계치가 나와 있는데 물론 이거는 뭐 통계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약간 이 퍼센테이지나 기간 다 다릅니다만 어쨌든 금리 역전 이런 부분들은 주식 매도로 의미하지 않는다기 때문에 지금 공포에 매도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UBS 같은 경우도 65년도 이후에 S&P 500 지수가 2년물과 10년물 역전 이후에는 12개월 동안 평균 8%의 시장 수익률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지금 당장 뭐 역전 현상 때문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S&P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한 10개월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성향이 여지껏 보였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아침에 이제 김한진 박사님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한 1년 정도는 걱정 없어도 괜찮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럼 혹시 여기에서 요런 때에는 어떤 섹터나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더라 요런 자료까지는 없나요? 자료가 있긴 합니다. 근데 뭐 그건 뭐 너무 복잡한 자료인데요. 대부분 그때 IT 대형, 뭐 반도체를 포함한 IT 대형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꽤 괜찮았던 기억이 있고요. 근데 이제 아까 그게 조금 위험한 전략일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오래 할수록 역사라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럼요?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역사가 똑같이 반복되는 거 아닙니다. 그 음윤, 패턴이 비슷한 거지 그 역사 그대로 오지 않아요. 그래서 네. 그 당시에 지금 같은 어떤 매크로 상황에서 반등할 때 어떤 게 좋았더라라는 게 이제 많은 전략가들이 네. 그렇게 이제 사실 뇌피셜로 이렇게 내러티브를 많이 주는데 네. 그거 믿으면 안 돼요. 그거 굉장히 점검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때랑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고 네. 개별 기업이나 섹터의 어떤 그 질적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바텀업으로 체크를 하시길 바라고요. 네. 그러면 그 말씀은 그러니까 한 1년 정도에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지껏 지난번에 무슨 섹터가 올랐다고 해서 이번에도 그렇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공부가 필요하다. 그거는 맞습니다. 좀 공부가 필요하고 아까 우리 박 부장님께서 이제 손님들께서 고객이라고 하죠. 지점에서. 그래서 이제 좀 주식을 팔고 조금 현금 들고 계신데 막 언제 빠지지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투자 전략은 조금 뭐랄까 좀 저 같으면은 이럴 것 같아요. 그냥 언제 빠질지는 아무도 몰라, 그죠? 언제 오를지도 모르고. 네.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해서 계속 본인이 확신이 있다 그러면 그냥 빠질 때마다 사는 거예요. 아. 네, 그냥 확신이 있다고 최소한 확신이 있어야 되죠, 대신. 네네. 그래서 그렇게 뭐 마켓 타이밍을 맞추기는 지금 같은 장은 매우 어렵고요. 네. 그리고 당분간은 저는 지수 레벨 자체가 여기서 크게 등락을 안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뭐 2,500을 네. 가거나 뭐 3,000을 가거나 이런 흐름은 아닐 거라고 네.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수 선망은 안 하지만 네. 그래서 종목에 집중하시면 오히려 지금은 더 답이 더 쉽게 나올 수 있어요. 아, 요 박스권일 때 돈을 벌기가 더 좋다라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굉장히 부합되는 얘기라고 봤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시장에 이제 변수를 하나 보는 입장에서는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하이일드 채권 하고 이제 기준 국채 금리하고 스프레드가 지금 한 300bp 중반 정도까지 벌어져 있는데 그게 500bp 그러니까 5% 이상 하이일드 채권이 비싸게 금리가 비싸게 되면 이제 자금 조달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이 생기면서 그 부분도 약간 신용 경색이 올 수 있는 시그널로 보는 쪽도 있으니까 변수들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일관적으로 뭐 어떤 변수를 하나만 가지고 시장이 어떨 것이다 결론 내놓고 대응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의견이 동조가 되는 게 확실히 지금 현재 뭐 무서워하거나 두려움에 떨 필요는 없다. 그런데 이 뉴턴 전략, 사과가 떨어지는 거 기다리는 건 안 된다. 네, 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위아래로 어느 정도 계속 변동폭이 있으니 아래로 갈 땐 사고 위로 갈 땐 팔고 어떤 이런 부지런한 전략이 좀 필요하다. 네, 장이 뭐 내일 하루 오르고 내일 오르고 떨어질 거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 안 돼요. 투자 하실 때는 그냥 내 종목들이 만약에 내일 매크로 이슈도 빠져요. 그럼 더 사면 돼요. 아, 확신이 네. 있으면. 네. 근데 지금 내가 들고 있는 것들이 만약에 내일 매크로 때문에 빠지면 내가 같이 팔고 싶어. 그럼 오늘 팔아야 돼. 그렇게 저는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뭐 그 정도 이제 매크로는 마무리하고요. 네. 뭐 시장 관련된 이슈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강세로는 뭐 물류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행, 뭐 음반, 음원 엔터주, 뭐 자동차 대표주, 뭐 일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강세였고 약세는 이제 화폐 금융, 뭐 디지털 화폐, 뭐 수산, 건설 중소형주, 뭐 AI, 그다음 시멘트, 레미콘, 비료, 뭐 이렇게 해서 최근에 이제 인플레 때문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다소 조금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엔터 업종 이제 오늘 좀 눈에 띄었는데 이 공연 재개에 대한 기대감 역시나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똑같은 뭐 스토리인데 예, 특징적으로 이제 스트레이 키즈가 빌보드 200 차트 정상에 올랐다는 소식 때문에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역사적 신고가를 뚫었습니다. 이 지금 빌보드 200 차트 1위에 오른 K-pop 아티스트는 하이브의 뭐 BTS라든지 그다음 SM의 슈퍼M 그리고 이번 이제 세 번째에 해당되는데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는 음반 판매도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다음 달 29일에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일본과 미국 중심으로 10개 도시 그리고 16차례 공연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감이 높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뭐 제가 핫하게 보고 있는 여자아이들 이 부분에 톰보이 이 아주 핫하거든요 지금 뮤직비디오부터 아주 핫하고요. 아, 아이돌을 좀 좋아하시나 봐요. 아, 이 다 예, 네. 좋아하지는 않는데 네, 여기 뭐 여자 아이들의 미연. 예, 아, 여자 아이돌인데 예. 톰보이면 약간 중성적 매력이 있는가 보네요. 아, 근데 이제 뮤직비디오가 지금 글로벌 그 조회수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큐브 엔터가 최근에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았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할 이슈군요. 뭐 예. 네. 그래서 톰보이라는 뭐 어떤 뮤직비디오 하나가 상당히 좀 지금 글로벌에서 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그래서 엔터 업종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그런 리오프 기대감 외에도 이제 아티스트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실제 뭐 글로벌에서 통하고 있다는 부분도 저희가 네. 평가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 신규 아티스트 관련된 뭐 라인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또 약간 온도차는 기획사마다 좀 다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사실은 시공간 제약을 굉장히 극복을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 때 이제 오프라인 공연을 못 한다고 해서 실적이 안 나올 걸로 봤지만 온라인 공간에서 이제 매출을 끌어내는 부분들 전략을 잘 보여줬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술 플랫폼이나 시너지를 하면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히 보였다고 보고요. SM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뭐 내일 이제 주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이제 감사 선임을 놓고 이제 표 대결이나 약간의 그런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또 결론이 나올지 좀 봐야 되지만 아무튼 JYP 엔터라든지 SM, YG 엔터테인먼트, 하이브 이렇게 대부분 엔터주들은 좀 모습세가 상당히 좋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 SM이 이제 오후에 조금 반등을 좀 세게 했는데 그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이제 사실은 그 이사 선임안을 반대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좀 의미가 있는 굉장히 큰 펀드예요. 네. 그래서 그 펀드에서 사실 SM을 한 3%대 들고 있는 것도 이제 약간 오늘 좀 하이라이트 됐고 네. 거기서 다 반대했습니다. SM에서 제안한 이사 선임을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주주 환원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오늘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네. 그 이수만 선생님 쪽에 돈 주는 거 이거 어떻게든 막으면 이게 주주 환원으로 엄청 많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뭐 이런 느낌도 좀 있겠죠. 네, 그게 이제 일부 이제 매출에서 좀 빠지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도 물론 도움이 되는데 또 이수만 그 대표님이 네네. 또 이제 굉장히 SM의 어떤 그 컬러를 굉장히 그 글로벌 기획사를 만든 측면도 있어서 있죠. 네, 양쪽을 다 보면서 대응해야 네.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이런 상황들은 SM 주주분들한테는 나쁘지 않은 그런 어떤 뉴스들인 거죠. 네. 네. 네, 다음은 이제 물류나 해운 쪽인데요. 뭐 역시 중국의 상하이 쪽 관련된 물류 대란 가능성이 제기가 된 거죠. 사실 이제 28일부터 이제 약 8일 정도를 도시를 동서로 절반씩 나누어서 차례로 봉쇄하는 뭐 그런 사태가 들어가 있는데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 수를 보니까 다소 조금 또 확대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어서 이게 예정된 기간보다 또 좀 늘어나게 되면 조금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상해 같은 경우는 지금 상해안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물동량이 지금 중국 1위이고 세계 1위 항구거든요. 그러면 그쪽이 만약에 장기적으로 만약에 폐쇄가 된다 그러면 상당히 물류 대란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뭐 이런 이제
기대를 뭐 기대를 하기보다 약간 그런 우려를 하는 거죠. 뭐 그런 부분에서 뭐 한솔 로지스틱스나 뭐 3일, KCTC 등 종합 물류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풍화해운이나 대한해운, HMM 이런 쪽도 이제 해운 관련된 물류 대란이면 또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중국 정부의 스탠스를 보면은 이제 완전 제로 코로나로 완전히 다 틀어막는 건 좀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다소 조금은 양쪽으로 병행을 하면서 완전히 틀어막고 이제 안 한다 그것보다는 어느 정도 뭐 화물을 옮기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대로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좀 이제 유지를 하는 듯한 느낌을 계속적으로 최근에 언급을 했기 때문에 뭐 완전 봉쇄를 막 굉장히 오랫동안 할 거다 이렇게 보기에는 다소 좀 조심스럽고요. 조금 돌아섰군요. 네, 그래서 중국 정부 스탠스도 다소 조금은 이 코로나도 잡기도 중요하지만 이 완전히 이제 봉쇄를 해서 뭔가 이 경기를 부러뜨리는 그런 것은 또 그것도 경계를 하고 있다는 게 확연하게 이제 정책 스탠스가 나왔기 때문에. 너무 이제 봉쇄에 대한 우려를 또 많이 하는 것도 그건 또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튼 그런 뉴스로 또 그쪽 관련 종목들이 또 올랐고, 그러니까 어제도 보면은 이제 시멘트 회사들 막 사진이 막 나오면서 시멘트 회사 앞에서 그 시멘트를 싣기 위한 어떤 대기 행렬이 그 차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뉴스들을 보면요, 그런 관련 종목을 그냥 사고 싶어요.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이미 그게 주가에 당일날 반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결국엔 시멘트 회사들 오늘 좀 주가가 안 좋았습니다. 하루는.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런 관련 뉴스들을 보고 또 이제 그거를 팔로잉 해가지고 또 트레이딩을 했을 때 그 결과가 계속 본인이 공부를 해서 그 관련 종목을 계속 사모을 게 아니라 그러면 굉장히 매매를 짧게 잘하시는 거 아니면 그렇게 수익률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뉴스를 너무 많이 이렇게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습관보다는 그 시간에 차라리 그냥 보고서 같은 거를 읽으시면서 사업 보고서를 차분하게 좀 종목들을 좀 관리하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종목을 드립니다. 사는 거에 있어서는 보고서나 어떤 확실한 바텀업을 가는 게 좋고, 그리고 아 흐름은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이런 거는 뉴스를 통해서 얻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왜 네.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고생하는 때가 언제냐면 나는 달라, 이번엔 달라 이럴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맞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전 세계에서 중국만 지금 아 뭐 물론 위쪽도 있겠지만 저랑 닮았다고 요즘 가끔 들어가지고 기분이 안 좋은데 중국만 자꾸 코로나에 대해서 다르게 가는 경향을 좀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그런 분위기 완화되고 있다라는 정도의 인사이트만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여행 업종입니다. 뭐 당연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긴장 완화 소식도 있고요. 미국 시장에서도 전일 여행이나 뭐 크루즈, 뭐 항공 업종 강세가 나타났는데 예, 하나투어에 따르면은 지금 국내 여행객이 무격리로 입국 가능한 국가가 39개국으로 조사됐고 각국 정부가 지금 이제 입국자의 격리 조치를 면제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국제공항 이렇게 가보면은 뭐 미어 터진다고 지금 국내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지금 뭐 일부 리포트는 어떻게까지 제목이 나오냐면 항공주 사기 전에 항공권부터 먼저 사라 뭐 이렇게 리포트 제목이 달릴 정도로 이제 그렇게 지금 이제 가격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이제 러시를 이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저증권에서도 이제 리포트 분석 자료가 나오면 이 해외 여행 시장의 운임 레버리지 효과를 주목을 하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이 결국 회복의 변곡점이 올해 이제 여름 성 수기로 좀 보고 있는데 3분기에 국제선 그 여객 수송 실적이 팬데믹 이전에 한 50% 수준 이상은 될 것 같다 추정치가. 그러면은 이 운임이 팬데믹 이전보다 한 20% 이상 비싸게 받을 거라도 일단 뭐 굉장히 많이 이제 개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켓팅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정도의 예, 운임이라면 LCC 그러니까 아주 작은 그 항공사들도 흑자 전환도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다. 그리고 현금 흐름도 2분기 이후부터는 BEP 달성까지 올라온다는 어떤 그런 논리인데 사실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서 예, 우리가 말하는 뭐 좀 작은 항공사들은 사실 갑자기 또 증자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재무 구조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움직임은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볼 수 있어요. 뭐 급등하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그런데 사실 안정적으로 본다면은 뭐 대한항공 이런 걸 보는 게 낫겠죠. 근데 이제 아무튼 LCC도 흑점 가능한 어떤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면 이제 하반기에 그런 이슈가 있다는 분석 자료가 나오는데 유가가 만약에 뭐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느 정도 상반기에 끝나면서 하반기에 유가가 연초 수준 정도까지만 조정이 나오면 최근에 유류 활종료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올라간 유류 활종료가 유류비 증가분 이상으로 충분히 회수가 가능하다. 그래서 최근에 높아진 유류 할증료에도 불구하고 구매에 대한 구매 의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보자라는 뭐 자료가 한국투자증권에서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뭐 항공주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여행주가 상당히 좋았는데 그래서 어쨌든 뭐 실적 대비 이제 주가는 빠르게 가는 거잖아요. 실적이 정상화되는 것보다는 주가가 빠르게 먼저 선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너무 급등할 때 뭐 따라가거나 이런 부분들은 따라서 좀 경계를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게 유류 할증료가 이제 보면은 한 50% 정도를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50%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이제 항공사들이 지금 인상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지금은 이제 펜트업 디맨드 때문에 엄청 이제 수요가 몰려가지고 되게 잘 팔리는데 이제 요 가격이 한 1년 유지된다. 네. 그러면 확실히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우려도 있어서 요즘 항공 주가 변동성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보고서인지 정확하게 어느 회사 보고서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보통 지금 현재 여행 가고 싶은 분들은요. 다섯 배를 주고 가라고 해도 갈 분들이 지금 줄을 서고 있는 건데 보통은 우리가 여름 휴가 이후 2분기에서 3분기 넘어가면서 이제 여행 수요가 분명히 더 많이 폭증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보고서에 따르면 항공사들의 비행기 준비가 의외로 잘 되고 있다. 그래서 공급이 원활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보고서에 써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여러분들도 지금 이 내용도 뉴스를 보고 따라서 보려고 사면 안 된다라는 우리 탁프로님의 네, 얘기 네, 네, 네. 네, 신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네. 이 항공사들의 또 구조조정이 또 되게 된 건 아니에요. 지금 뭐 최근에 뭐 대한이랑 아시아나 합치는 과정이 있지만 그것도 좀 시간이 좀 걸리는 이슈고 해서 좀 그런 부분이 말씀대로 우리 허준 프로님 말씀대로 진짜 바로 공급이 재개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진짜로. 네. 네, 뭐 여행사 같은 경우는 또 구조조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항공 부분은 아직까지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LCC 쪽으로 너무 집중해서 보시는 것도 어떤 뭐 갑자기 어떤 증자 이슈란 이런 것들이 불거질 수 있는 리스크도 사실 있다. 이 부분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하나투어가 증자를 했잖아요. 1300억 했는데 하나투어는 주가 조정이 크지 않았던 이유가 그 대주주가 다 하는 그 제3자였고 그다음에 이게 하나투어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아주 필수적인 어떤 그 자금 수혈이었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 그걸 용인을 해준 건데 이제 LCC 같은 경우는 재무 구조가 안 좋아서 하는 증자는 그게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그건 희석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이제 하나투어는 재무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이 돈으로 이제 사람을 다시 고용하고 이제 투자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시장이 조금 너그럽게 받아주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다음은 이제 반도체 업종인데요. 사실 마이크론이 어제 굉장히 좋았고 오늘 시간에서 급등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제 계속 이제 미국 반도체 주식은 급등하는데 왜 한국 반도체 대형주는 안 오르느냐. 오늘 기대 많았었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인 펀더멘탈은 뭐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라든지 뭐 전장용 수요가 계속적으로 이제 올라갈 거고 뭐 차량용 메모리 탑재가 내연기관 대비 전기차 들어가며 메모리 탑재가 15배 늘어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수요는 뭐 중장기적으로 좋아진다. 뭐 기업용 PC 판매가 또 증가하면서 제품 믹스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이닉스라든지 뭐 삼성전자 실적이 있는데 괜찮다. 그래서 주가가 뭐 그렇게 빠지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는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올라가지 못하니까 이제 너무 좀 답답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낸드 가격은 확실히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2월 달에 발생한 키옥시와 관련된 낸드 공장 오염 사고 때문에 글로벌 낸드 생산량의 약 10% 정도가 이제 감소되니까 가격은 D램보다는 좀 더 낸드가 먼저 좀 움직일 것으로 네. 보이고 있고요. 후쿠시마 지진 사태 때문에 또 추가적인 생산 차질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아마존이나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이 서버 투자 계획을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메타 같은 경우도 지금 설비 투자 작년 대비 66%나 급증시킬 거라고 이제 네. 설비 투자 계획을 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같은 경우는 DDR5 관련된 전환이 이제 좀 본격화될 가능성이 시기가 또 다가오고 있어서 전반적인 흐름은 뭐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반도체 대용주가 메모리 대용주가 못 가는 이유에 대해서 뭐 어제도 아마 출연을 하셨을 것 같은데 뭐 하이투자증권의 송명섭 연구원 같은 경우도 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메모리 업체 반도체 업황은 이제 뭐 실적이 좋다고 이제 가는 것은 아니고 실제 영향을 주는 것은 글로벌 유동성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라든지 그다음에 ISM 제조업 지표나 그다음에 중국의 크레딧 임펄스 지표 이렇게 이런 지표들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6개월 정도 후행을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주가가 이제 향후 6개월 이후에 반도체 수요나 업황을 알려주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기 선행 지표에 따라 움직인다라고 이제 나오는 분석 자료가 이제 나오기도 네. 합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어쨌든 지금 미국보다는 중국 IT 수요에 또 국내 메모리 업종들이 더 이제 반응을 많이 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예, 중국 IT 수요의 강도가 역사적으로 또 중국의 크레딧 임펄스 지표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중국의 크레딧 임펄스 지표가 글로벌 유동성 지표를 한 두 달 정도 선행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도 중요하고 중국도 되게 중요하죠. 유동성 지표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중국의 크레딧 임펄스 지표가 지난 그 11월부터
금리 인하나 중국 지준율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일단 지수가 10월 저점 이후에 이제 1월까지 계속적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 부분들이 빠질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중국의 금리 인하가 추가로 더 될 것인가. 그리고 미국이 과연 뭐 50BP 이상을 뭐 연속적으로 계속 해버리면 사실 좀 제조업 지표나 이런 것들이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좀 짓누를 수 있다. 뭐 이런 분석 자료가 나오고 있어서 답답한 모습들에 대한 부분들은 좀 설명이 그런 쪽으로 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차트를 한번 하나 열어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비슷하게 설명들이 여러 번 됐을 거겠지만 이건 삼성전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그 보면은 그 제일 위에 이제 선이 뭐냐면은 ASP 그러니까 예, 반도체 가격이겠죠. 가격이고요. 네. 두 번째 선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업황이에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글로벌 유동성 YOY 증감률이고 네. 네 번째 지표가 이제 선이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 나머지 이제 제일 아래 게 이제 삼성전자 흐름이거든요. 네. 이게 보면은 2018년 이후로 보면 이게 동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밑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유동성이나 ISM 제조업 지표하고 삼성전자 주가 똑같이 동행하는 반면에 네. 위쪽에 두 개 선을 보면 오히려 그때 당시에는 2018년 이후에 빠지는 구간에서는 위에는 오히려 올라가거든요. 네. 실적이 좋고 반도체 업황이 좋은데 이 유동성 지표나 제조업 지표가 빠지면서 삼성전자 같이 빠집니다. 그 뒤로도 계속 이제 방향이 이제 동행을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주가의 그 업황이나 단가 이런 실적이나 이런 베이스보다는 유동성 지표나 제조업 지표에 좀 더 영향을 많이 받고 동행하는 흐름들이 계속 나왔다는 것이 이제 좀 저게 이제 보면은 되게 이제 결과 놓고서 붙여놓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주식은 매크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유동성 같은 부분.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사줘야 올라가는 주식이고 그쵸? 외국인이 팔면 떨어져요. 기관들이 수급에 대한 지배력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보통 한국에 패시브 자금들이 많다 보니까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근데 저게 왜 저렇게 그럴싸해 보이냐면 삼성전자라는 주식이 선행성이 강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네. 주가 실적과 주가가 바로 연동되는 게 아니고 실적이 좋을 것 같으면 미리 주가가 올라가고 네. 실적이 부진할 것 같으면 그게 뭡니까? 메모리의 공급 사이클에 문제가 생긴 네. 거거든요. 수급이 안 맞았을 때. 그럴 때는 그냥 보면은 미리 실적이 좋아도 미리 빠져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저는 또 효율적이라고 보지 우리가 글로벌 유동성, 중국 유동성 맨날 체크하고 있고 ISM 제조업 지수 예측이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영원히 뒷북을 치는 겁니다. 네네. 투자할 때. 그리고 그 유동성이 좋아진 다음에 들어가잖아요. 이미 전자주가는 20, 30% 올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균형감 있게 이렇게 보셔야지 그냥 매크로, 결국에는 매크로와 전자의 어떤 그 코릴레이션에 대해서 네.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크로는 매크로대로 보되 삼성전자의 어떤 개별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 네. 이런 것도 좀 잘 주목을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저런 지표를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하게 돼버리면 네. 글로벌 유동성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실력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네. 어떤 뭐 그럼 뭐 항상 비유 드리는 것 중에 하나 제비가 낮게 나는 거 보니까 비가 오려나 보다 뭐 약간 이런 네.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진짜로 비가 오는 것은 사실 다른 이유인데 뭐 이런 건 지표를 바라보게 된다 뭐 이런 뜻인데 그렇게 따지자면 우리 탁프로님의 얘기를 따지자면 선반영하는 삼성의 특성상 사실은 3분기보다 4분기가 더 좋다 이래서 6개월에서 12개월이 삼성은 아 3개월에서 6개월이 삼성은 지금 굉장히 좋은 지금 흐름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반도체 이 업황에서 탁프로님이 얘기한 이 박스권에서 삼성이 계속 지지하고 있는 그 선이 누가 봐도 보이잖아요. 요 금액대 라인에서 계속 밑에를 갔다 위로 갔다 하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네. 사실은 안정적으로 투자하기 너무 좋은 시기다라고 해도 될까요? 지금 이렇게 보여집니다. 가격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저는 편하다고 봐요. 네. 가격은 편한데 시기적으로 지금 여기서 언제 리바운딩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고 시기가 불편하다. 그래서 기회비용이 생기는 겁니다. 네. 기관들이 삼성전자가 지금 정말 너무 안 좋고 얘 지금 여기서 주가 한 10% 빠질 것 같아서 파는 네. 게 아니고 이걸 팔아야 지금 다른 곳에서 수익률 게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거 팔고 소부장 사고 코스닥 네. 엔터 사고 계속 그런 순환매를 네. 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신규로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네. 기관들 같은 경우는 지금 펀드에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당장 안 움직일 것 같다는 생각에 팔고 이렇게 하는데요. 네네. 제가 오랜 경험상 삼성전자는 가끔 이럴 때 진짜 뒤통수 때립니다. 아. 그리고 삼성전자 오르는 날 다 죽어요. 그럼. 자, 굉장한 인사이트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나는 정말 내 계좌가 파란색이 되는 걸 못 견디는 분들 많아요. 어떡하지? 또 보고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 내가 지금 저기에 투자했으면 얼마를 벌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이거를 빼고 저걸로 갔으면 이 수익 차이가 얼마가 나는데 라고
내가 기회비용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파란 거 못 견디는 분들 중에는 삼성전자의 가격대는 너무나도 매력적인데 기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투자 방식에 맞게 본인이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장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레벨업이 되려면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쪽은 뭐 우리가 안정적으로 좋잖아요. 네. 근데 삼성전자 레벨업이 되려면 결국 파운드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레벨업을 시킬 수 있는 핵심은 메모리 쪽이 아니고 파운드리 쪽이다. 그러면 네. 파운드리가 이제 TSMC 관련해서 얼마나 경쟁력을 보여주느냐, 아니면은 파운드리 관련된 오더를 받을 수 있는 회사들을 얼마나 더 확보하는지, 아니면 안 되면 M&A를 하든지 뭔가 그쪽에서 파운드리 가치를 올려야만이 네. 주가 간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파운드리에서 나오는 이익단이 실질적으로 그 이미지 센서, 그러니까 소니가 지배하고 있는 이미지 센서 쪽도 매출단은 작아도 이미지 센서 쪽이 파운드리 관련된 이익단을 이미 능가할 정도로 굉장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 센서 쪽이 올라오기도 하고, 아니면 파운드리의 가치를 올리지 않으면 메모리만 가지고는 네. 삼성전자가 레벨업 하는 것도 상당히 조금은 굉장히 주가 묶여 있을 것이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딱 한 가지만 이 예를 들으면, 만약 삼성전자가 글로벌에서 굉장히 유명한 M&A 전문가를 기업에 영입했다. 네. 이 소식이 만약에 뉴스 나온다. 센티로는 긍정적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전문가가 들어온다고 해서 M&A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그냥 우리 삼성전자 500만 주주 여러분들에게 그냥 재미삼아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을 영입했으면 뭔가 이제 뭐 파운드리를 뭔가 사겠지라고 생각하겠죠. 메모리를 사지는 않을 거니까, 그죠? 그러면 네. 파운드리 때문에 뭔가 영입을 했겠지라는 소설을 쓰게 되겠죠, 그때는. 네. 그러니까 그게 결국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근데 네, 최근까지 M&A 네. 이슈 있다가 쏙 들어갔잖아요. 네네. 네. 네. 그러니까 M&A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죠. 뭐, 예, 전문가가. 네. 그러니까 그거는 삼성전자도 아마 모를 거예요.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정말 파운드리 쪽에서의 레벨업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기면 저는 전자가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네. 네. 그런 우려감들 때문에 주가가 이런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박 부장님 말씀처럼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너무 가볍게 오를 수 있겠죠. 네. 그때를 한번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이 형, 네. 오죽하면 제가 이런 질문까지 하고 있겠습니까? 분발해 주십시오. 네. 자, 이제 시간은 네, 네, 시간이 네. 좀 넘어갔어요. 네, 많이 뭐, 넘어갔어요. 예, 얘기해 보니까 뭐 좀 더 있지만 뭐 네. 시간상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언제나 준비를 많이 오셔가지고 다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 아, 네. 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세 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세 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세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